인천의 크루즈 관광이 코로나19 사태 이후 3년 만에 재개됐습니다. 올해는 독일 크루즈선 유로파 2호의 입항을 시작으로 모두 12척의 크루즈가 인천에 입항하는데요. 크루즈 관광 재개를 기념하는 축하 행사가 마련됐습니다. 보도에 원태규 기자입니다. 독일 크루즈선 유로파 2호가 웅장한 모습을 드러냅니다. 4만 3천 톤급의 해당 선박은 승객 등 900여 명을 태우고 19일 인천 내항에 입항했습니다. 코로나19로 중단됐던 인천항 크루즈 관광이 3년 만에 재개된 겁니다. 크루즈선 입항이 재개된 걸 축하하는 행사가 마련됐습니다. 첫 승객과 선장 등 선사 관계자에게 꽃목걸이와 기념품을 증정하고 환영했습니다. I heard also after 3 years now the first passenger ship returning to port of Incheon. So it's a great honor for us being here and thank you for having us. I want to see everything here, be it tradition and your modern living here in Korea. 올해 인천항에는 모두 12번의 크루즈 입항이 예정돼 있습니다. 다음 달 7일엔 인천항 크루즈 터미널 재개장과 함께 마인시프 5호가 2,800여 명의 승객을 태우고 인천항에 입항합니다. 올해 예상되는 인천을 방문하는 여객만 1만 8천여 명. 코로나19 사태 이전 수준을 회복한 겁니다. 인천항만공사는 기존 크루즈 노선을 복원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주로 남중국과 그다음에 일본은 이렇게 움직이던 과거 홍콩까지 움직이던 그러한 크루즈 노선들이 우선 활성화될 것으로 보고요. 또 하나 북중국하고의 크루즈 노선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크루즈 관광객을 서울이 아닌 인천에 묶어두는 건 풀어야 할 과제입니다. 관광 콘텐츠를 다양하게 만들어 줌으로 인해 갖고 인천 크루즈 산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나가고 이를 위해서 필요하다면 각 기관과 함께 TF팀도 구성해서 더욱 크루즈 산업 활성화를 위해서 지난 2020년 코로나19로 중단됐던 인천항 크루즈 관광이 3년 만에 재개되면서 침체된 인천 크루즈 산업에 다시 활기가 뜰지 주목됩니다. NIB 뉴스 원태규입니다. 화이팅!